전 또 문득 궁금한 게 이 신경외과 중환자실에도 화장실이 있는지 어때요? 네. 네. 일단은 낭만닥터는 김사부, 신경외과 의학 전문은 신사부. 안녕하세요. 대한신경외과학회 홍보대사 의사 출신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신경외과학회 홍보대사 헬스조선 의학전문기자 이금숙입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일반인들에게 뇌와 척추 분야의 유익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시작한 신경외과 신사부. 오늘의 주제는 신경계 중환자실입니다. 보호자들이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대한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낱낱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대한신경외과학회 산하 대한신경중환자학회 홍보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중환자실 좀 생소해요. 어떤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국 모든 병원에 중환자실은 다 있습니다. 네. 신경계 중환자실은 신경외과 수술을 받고 전신마취 후 이제 회복 및 집중 관찰하는 그런 곳입니다. 보통 많은 환자들이 하루 이틀 정도 중환자실 케어를 받고 일반 병실에 이동하는데요. 하지만 진정한 중환자를 함은 역시 상태가 위중하여 일반 병실에서 감당이 어려운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만 볼 수 있는 중증 뇌손상 환자들이 바로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원인 질환은 머리를 다친 외상성 뇌손상, 그다음에 머리가 피가 난 뇌출혈 및 뇌졸중, 지준막과 출혈 등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들은 대부분 초기부터 의식이 없고 자발호흡이 없고 불규칙하고 굉장히 심한 신경학적 증상을 보입니다. 우리 대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신경외과 중환자실 입원한 환자들 그러면 산소 마스크에서 인공호흡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전도 소리 띠띠띠띠 울리는 뭐 그런 걸 딱 생각하게 되는데 이 중환자실에서 많은 치료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머리 2차 뇌손상 방지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머리에 한번 손상이 오면 이미 뇌세포가 망가지게 되면 다시 살릴 수 있는 되돌릴 수 있는 치료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망가진 뇌조직을 이렇게 살리고 이런 게 아니고 1차 손상 이후에 발생하는 그 2차 손상을 막기 위해 수술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2차 뇌손상은 손상된 뇌조직 및 그 주변에서 나오는 여러 물질로 인해서 뇌가 부어오르고 이로 인한 압력이 증가, 혈류 부족으로 인해서 뇌세포가 사멸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는 이런 뇌 손상을 최소화하고 집중 치료하는 특수한 중환자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보통 의사 선생님들은 그 중환자실 안에서 어떤 행위, 치료 행위를 해주시나요? 네, 첫째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2시간마다 체위 변경, 자세 변경을 하고 둘째는 매시간 의식은 괜찮은지 의식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매시간 팔다리 잘 움직이시는지 사지근력 측정 평가, 그다음에는 약물 주입, 배회관 관리 등이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꼭 이 신경외과 중환자실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따로 딱 두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뇌압 감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뇌압 감시는 다른 유닛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제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할 수가 있고 추가적인 2차 뇌손상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뇌압 감시인데요. 뇌조직에 작은 관을 꽂고 저 관을 통해서 뇌압도 측정할 수가 있고 뇌혈류까지 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신경계 중환자실에서 적용하는 방역수칙이 있는지. 72시간 내에 코로나 음성이 확인돼야지 환자들이 중환자실 입실할 수가 있고 감염 증상이 있으면 바로 객단부나 상기도 쪽으로 코로나 검사 재검을 합니다. 두세 개 정도의 음압병실을 준비해서 의심 환자들은 거기로 일단은 모셔놓고 검사를 계속 진행하게 되고요. 면담 자체도 가능한 대면 면담은 피하는 추세고 보호자 맞습니다. 예. 전화 면담으로 많이 바뀌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좀 응급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코로나 검사 받기 위해서 기다리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 코로나 검사가 굉장히 빨리 나오는 그냥 한 시간에 나오는 그런 검사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 입실을 하는 걸 기다리는 동안에 그 검사를 해놓고 진행하면은 코로나 검사 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되게 다들 힘듭니다. 특히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신 환자분들은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니까 좀 답답해 할 것 같고, 또 중환자실 오래 있으면요, 또 치매 증상과 비슷하게 막 이상한 소리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자주 저희가 경험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네네. 대부분의 의식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특히 신경계 중환자실은 의식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심심해하거나 그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만, 가끔 의식이 좋아도 있어도 중환자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은 매우 심심해하고 어떤 게 좀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선망, 혼돈 등의 증상이 자주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선망의 증세 중에 어떤 증세가 가장 대표적인가요? 잠을 굉장히 안 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24시간 40분 내내 안 자고 계속 소리 지르고 막 헛소리를 하고, 여기 어디냐고, 예, 날 가두냐고, 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인지장애, 기억력장애 굉장히 호소하시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의식이 있으신 분들이 중환에 들어오시면 TV를 보여준다든가 라디오를 들려준다든가 등의 그런 전자기를 적극 활용하고요. 최근에는 아직 연구 단계이긴 하지만 VR을 이용해서 환자들의 선망을 예방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또 문득 궁금한 게, 이 신경외과 중환자실에도 화장실이 있는지 어때요? 네. 일단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의식이 좋은 분들이 왔다가 나가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힘들어 것 중 하나가 바로 화장실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식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중환실 들어오시면 소변줄은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변 쪽인데요. 대변은 기저귀나 매트 같은 걸 해결하는데요. 의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너무 힘들어하시면 좀 별도의 공간에 간이병기를 이렇게 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어떤 그 환자들 위해서 많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어렵고 또 중환자 를 좀 보호자 또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그분들을 위해서 좀 격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뇌출혈, 뇌경색 등 많은 신경계 질환이 대부분 급격히 나타나고 급격히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못한 채 환자가 나빠진 것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병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 차례 안 좋다,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므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이제 신경외과 의사들이 환자 옆에서 열심히 치료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세요. 신경외과 의사들이 바로 환자분 옆을 든든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경외과 신사부. 오늘은 신경외과 중환자가 입원해 있는 신경계 중환자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대한민국 신경외과 최고 명의를 모시고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중환자 보호자, 또 중환자실 의료진들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낭만닥터는 김사부, 신경외과는 신사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